설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범설, 지무, 최지식, 소설, 지소극이요. 이멸, 기소치라. 설득할 때,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빛내줘라. 띄워줘라. 칭찬해줘라. 그렇죠.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어깨를 들썩이게 해주면 이미 마음이 열릴 것이고 또한 멸 없애줘라. 치 부끄러워하는 발을 없애줘라. 부끄러워하는 발을 없애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, 부끄러워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겠죠. 왜?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린이 될 수도 있으니까. 부끄러워하는 발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상대방은 반감을 갖게 될 것이고, 설득 자체는 불가능하겠네요. 자,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 빛내줘라.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없애줘라.